오이사시뿐이데스. 아, 진짜 일본에 그렇게 오고 싶다고. 맨날 올 때는 그렇게 소중함을 모르더니. 엄마 오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트와이스 포스 월드 투어 3 in 재팬. 야또 온더니 진짜 너무너무 설렜어요. 사실 오기 전에 예전에는 진짜 제2의 집인 마냥 진짜 밥 먹는 것처럼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사실 한 달에 일본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너무 익숙하고 잘 느끼지 못했었는데, 예,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일본에 오니까 엄청 설레면서 되게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뭔가 일본에 저희가 와 있다는 거를 아직도 약간 안 믿기는 것 같고, 굉장히 설레하면서 공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 예쁘게 나온다. 대박. 나 살빠진 것 같아. 가만히 있어도 여기 뒤에서 이게 보여. パーフェクトワールドのアルバムはすごく曲数が多いので、その中からもきっと皆さんにまだお見せできてない曲がたくさんあるので、その中からもたくさん選んでたんですけど、アンコールってなったらやっぱり盛り上がる曲の方がいいかなと思いつつも、グッドアットラブとかもかっこいいのでやりたいなと思ったりもします。 좀 새로운 거 하고 싶어요. Pieces of Love이나 뭐 스코피안 이런 새로운 것들 하고 싶어요. 저희가 첫 쇼케이스 했을 때그 에로비를 했었어요. 그 댄서분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에로비를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좀 나면서 에로비를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고, 팡파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퍼포먼스이기도 해서. 네. やっぱりドーム公演でこうやってまた
ファンスの皆さんと一緒にこの大きな会場を盛り上げることができて本当にすごいことだなと思うし、あともともとは2日間だったんですけど、皆さんのおかげで3日間もドーム公演をできることができて本当に嬉しいです。 그러니까 저희가 딱 2년 전에 하려다가 이제 취소가 돼가지고 다들 너무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진짜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할 수 있게 되면서 하루가 더 추가가 돼서 3일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 3일 공연 아 좀 힘들겠지만 힘든 것보다 너무 신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実はトロコがないでした。本来の元は、はい。でも私たちがアイディアを必ずトロコ皆さん抱え봐야돼요해가지고네저희의견을받아들여주셔가지고 사실 토로코를 아예 안 하려고 계획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그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 여긴 도미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좀 강력하게 멤버들이 어필을 해서 마지막 앵콜 무대에 돌고를 타고 이제 여러분들 잘 듣게 됐는데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저는 진짜 막 위에도 매달려서 날아다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막 저번에 도쿄도 무대 했던 그 메인 무대가 이렇게 제일 끝까지 가는 그런 것도 진짜 하고 싶었고 다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아직은 조금 그래도 위험하긴 그렇게 안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뭔가 가까이에서 호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더 공연을 즐길 수 있고 또 오래 기억에 남는 공연이고 뿌듯함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今日から3日間続けて東京ドームのコンサート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今日1日目を初めて3日間の間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お疲れ様でした。お疲れ様でした。お願いしま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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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願い
화이팅! 아까 그 팬분들이 밖에서 입장하는 거 기다리는 그런 막 사진들 봤거든요. 엄청 많아가지고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이따가 오프닝 때 이렇게 등장하고 팬들을 볼 때는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생각만 해도 긴장이 되지만 빨리 만나고 싶어요. 안토니 김조심하시 이마요. 안토니 김조심하시오. 안토니 오이사시부리니 미나상도 왔대. 도키도키 아쿠아쿠 시마스. 아 이마 얼마 안 남았어요 공연이. 이마 이기마스 이기마스. 아 미나상. 5分前です。 3年ぶりのドームはすごく緊張しています。日本に久々なので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緊張する。コンディションは今
いいです。 원숭이 아에르노 타노시미니 시테마스. 3분전입니다. 3분전입니다. 3분전이요. 이거 가서 끝났어요. 그냥 교체하러 갈게요. 今回の公演のコンセプトはやっぱり3っていうことで、ローマ数字の3なんですが、ワンスとツワイスが一つになって3という意味も込めてあって、あとワンスの皆さんが私たちに送ってくださる愛と、私たちツワイスがワンスの皆さんにお送りする愛が一つになったといういろんな意味が詰まっておりますが、結局はワンスとツワイスという意味が全てでございます。는더필드로이제시작을하는데뭔가굉장히트와이스같은분위기로처음에시작을해요。그러면서굉장히밝고뭔가필스페셜도뭔가가사내용이원스들에관련된내용이고뭔가그런것들을무대들을또하면서또밝으면서도트와이스를보여주는그런파티인것같습니다。아마팬시할때처음으로이제처음등장해서팬시로처음돌출무대를나가는걸로알고있는데요。그때조금많이좋아해주시는게느껴지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처음으로가까이나가는파트이기도해서그파트가좀저도되게재미있고신나는것같아요。처음부터되게기존에저희가보여드리지않았던불러보지않았던스타일의노래와퍼포먼스를보여드리고싶다는생각을해서저희가항상유닛으로뭔가새로운무대를보여드렸었잖아요。근데이번에저희곡으로하게되었는데저는이제헬로팀의나연언니와모모언니와아주힙하고그런약간옛날브리트니스피어스가생각나게하는그런랩팀입니다。힙합。はい、衣装はなよんちゃんとチェヨンちゃんといっぱい相談して、あでもこれにした方がいい、これにした方がいい、でも私が結構ピンクも好きだったりするので、あでもピンクがって言ってずっとピンク推しでずっと言ってたら、ピンク、あみんなもあピンクいいじゃんってなって、あの感じの雰囲気になりました。오는데또내생일제생일날이렇게좋은공연을하게되어서너무좋고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생일 축하를 받을 날이 과연 있을까요? 앞으로? 그래서 너무 기억에 앞으로 너무 많이 남을 것 같고 21살이었구나 24살입니다 오늘 24살 됐어요? 아니, 됐어요 2の部分がTWICEがオンスの皆さんにお送りする愛っていうのがコンセプトになっているんですが、そのコンセプト通りに曲を解釈したらちょっと重たすぎる愛だとは思うんですが、曲の歌詞の意味をオンスの皆さんにお送りするっていうよりかは、今まで私たちが 2年間の間、2、3年間の間お見せできなかった新しい曲のステージであったりだとか、今まで 日本デビューをして、もう今5周年になるんですけど、それまでの間に私たちがたくさんお見せできなかった、そういうコンセプトのステージを、ワンスの皆さんにお会いできなかった間、こんなにもいろいろなコンセプトにも挑戦したし、ちょっと멋있고 그런 강력 파워풀한 트와이스를 많이 보실 수 있는 무대들이에요. Don't you worry, no one knows. 지금 여기 이 순간, like it, like it, countdown. Hey, you gotta be that. Shut up, 서둘러 이대로. Shut up, it's winding down. 과감하게 날 깜짝 놀라. 카케이키 쿄쿠데스. 그 구간마다 저희가 색도 다르고 또 소품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今回 私はラップと曲と歌とで両方バランスよくやらせていただいてるんですけど、普段やっぱりTWICEの中でジヨちゃんってメインボーカルなんですが、ジヨちゃんがラップに挑戦して、 あとダヨンちゃんは普段ラッパーなんですが歌に挑戦してっていう新しい構成が入ってるのと、
저희가 잡았던 컨셉은 좀 한 명 한 명 한 명의 뭔가 개인적인 소품을 좀 쓰고 그걸 활용해서 무대를 일주일 동안 한 다음에 모여서 신나게 다 같이 좋은 무대를 다 써보자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컨셉이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예뻤고 이렇게 덤이 엄청 큰 공연장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프라이즈 이렇게 해주시니까 정말 너무 대단하고 너무 예뻤습니다. 파트3는 진짜 저희가 타이틀로 거의 꽉 채워진 파트이기 때문에 제일 콘서트에서 달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멤버들이 에너지를 많이 쏟는 파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쯤 거의 모앤모와 하트쉐이커쯤을 가면 진짜 아 이거 끝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파트인데 진짜 체력적으로 너무너무 뭐 힘이 들고 너무 이제 막 힘내려고 쥐어짜는데 팬분들이 그 부분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왜냐면 타이틀곡이기도 하고 또 다 아는 노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빵 터트리는 그게 뭔가 있어요. 유니 무대, 이렇게 유니 곡은 콘서트에서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신났었어요. 처음에 이게 준비한다고 했을 때. 公演のために、このコンサートを思って入れた曲なので、今回やっと皆さんの前でお披露目できて本当に嬉しいですし、また、この曲の ステージ のコンセプトについてもたくさん私たち悩んで話し合って一生懸命考えたので楽しんでいただけたら嬉しいです。 되게 컨셉은 되게 몽환적이고 그런 컨셉이에요. 근데 우리 셋이 뭔가 그런 컨셉에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이제 세 명이 됐고요. 목소리도 너무너무 다 잘 어울리고 그리고 잘 소화하고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언젠가는 저희가 그 공연할 때 다른 이제 커버 말고 이제 진짜 우리들의 곡으로 다 채워보자 해서 진짜 공연에 맞춰서 유닛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팬분들이 열심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시 두툼 저도 두툼 starting to see 와갔대 기단다 You know 난이 뭐 맞고 이가 날고 머리선 많이 달려가 사실 꼰대 기다 You see 뭐가 이따간 밤때 모습에 너의 토끼 집은 삶에서 네 손 나와 다시 네 어리소 따라 숨에 떼어 닿기 심했대 눈이 코에 대유게룬다 I'm alright, alright, alright 저 어머의 대기다 Cause I'm here by love Oh, oh And we are all here to be loved Oh, oh 나를 뭔가 precious 했다 계속 재밌는 일들이 생겨나고 계속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 자체가 좀 감사하고 뿌듯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울스 여러분들이 저희를 또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같은 자리에서 응원을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팬분들이 정말 다 한 마음으로 이렇게 공연장에 오셔서 막 좋아해 주시는 거 보고 너무너무 힘이 납니다. 네. 만약에, 진짜 만약에 정말 또 일본 투어가 있다면 그때까지 우리 원스 분들이 기다려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안녕. 皆さんのおかげですごいいっぱいのパワーももらったし、また頑張っていこうって思う気持ちになりました。皆さんもぜひドーム公演で楽しんで帰っていただけ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
本当にたくさんの方が東京ドームの中に私たちに会いに来てくれたことは知ってますが、本当に感謝の気持ちでいっぱいですが、今回トワイスに会えなかったよ、会いたかったよって言ってくださる方がたくさんいればなっていう気持ちがあるのは正直なところで、 それはやっぱり他の地域にも行って、もっとたくさんの大須の皆さんと、もっとたくさんの機会でお会いすることができたらなっていう思いで、そうなので、これからやっとライブとかもまたできるようになったので、これからもっといろんな地域にもっといろんな回数、もっともっといっぱい皆さんと一緒に時間を送れる日が増えたらなと思っております。皆さん今回は追加公演まで足を運んで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れからもたくさんお世話にな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원스 여러분들, 저희가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던, 와서 또 동공연을 꼭 다시 하고 싶다라고 했었었는데 그걸 지키게 돼서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원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저희를 찾아주셔서 3일 동안 원스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私たちもずっとこの日を待っていましたし、 ヒットバンスの皆さんもずっと待っていてくれ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また会いに来るという約束を守れて本当に良かったと思いますし、皆さんも待っててくれるという約束を守ってくださり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は精一杯頑張りますので、皆さんぜひぜひ楽しんでください。はい、皆さん、 久しぶりにトワイスが日本で来て、皆さんを会えて本当に幸せです。また来たいです、日本で。はい、皆さんコンサートたくさん楽しみにしてください。いつも感謝しています。皆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저희가 다시 오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이렇게 약속이 지켜져서 너무 다행이고요. 그 약속 지킬 수 있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거 티켓팅 해주셔서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동공연 3일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언제 또 일본에 올진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또 앨범도 멋있게 준비해서 잘 내고 또 그만큼 많이 성장해서 또 재밌고 멋있는 콘서트를 또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안녕. 네, 항상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또 도쿄돔의 이 무대, 도쿄돔 이 무대 쓰게 해주신 거고, 이따가 또 재밌게 잘 놀고 즐기고 가겠습니다. 화이팅!